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을 두고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에서 주가 나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건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 나섰는데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만찬 전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직 대통령실이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. 홍 시장은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기대어 정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끝으로 홍 시장은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며 당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덧붙였습니다.